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언젠가 한번 구독자님이 무쇠팬, 무쇠솥 요리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고요. 무쇠솥 관리하는 거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.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무쇠솥, 스텐팬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 하진 않거든요. 무쇠솥은 있긴 있습니다. 무쇠솥은 이거 말고 왜 루크루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자체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냥 뭐 쓰고 말리고만 해도 손을 안 대줘도 되는데요. 이렇게 생긴 무쇠솥 있죠. 녹이 슬어요, 놔두면은. 그래서 손을 자주 봐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솥은 제가 지금 1년에 이거 한 몇 번 안 써요. 한 뭐 두 번. 근데 이렇게 살 때도 저는 이거 손질하는 거 싫어서 좀 잘 안 사는데요. 남들이 손질 다 해놓은 걸 잘 삽니다. 중고장터에서 이게 사오면은 손질하는 법 검색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도 많고 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요. 새로 사왔을 때는 이렇게 1년에 이걸 몇 번 안 쓰다 보니까 사용하고 기름 발라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 기름 발라서 말려진 상태는 이 자체에 기름 쩐내가 나요. 왜냐면 발라놨던 기름들이 이미 다 이렇게 산패가 돼서 눌러붙어 있거든요. 먼저 기름 쩐내 나는 거를 먼저 이렇게 불을 켜서요. 강불 합니다. 연기가 나도 괜찮으니까 이걸 태워버립니다. 뭐 전문적인 기름 없으니까 그냥 식용유를 사용하겠습니다. 주방에서 계속 있으면서 하셔야 돼요. 불 켜놓고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. 위험해요. 지금 불을 켜서 제가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래서 많이 달궈졌습니다. 아주 뜨겁습니다. 손을 대면 큰일 나고요. 이제 장갑, 면장갑도 끼시면 좋고 장갑 이렇게 끼시고 식용유를 발라주는데요. 불은 껐습니다. 식용유를 넣자마자 연기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. 이런 걸 키친타올로요.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. 집게 같은 건 찝고 하셔도 돼요. 위험하다 싶으면은. 그런데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기름을 지금 기름 바르는데도 연기가 막 올라오면 이렇게 합니다. 자, 손잡이까지. 그런데 이렇게 다 바르고 난 다음에요. 이걸 뒤집어줘야 되거든요. 저는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대로 가서 불을 끄고 저절로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. 뜨거울 때 괜히 만지면 위험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뒤집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뒤집었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서 또 불을 켜도 돼요. 근데 지금 뜨거우니까 이대로 식용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줍니다. 저는 그냥 이렇게만 보관을 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몸통은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요. 불을 켜서 달궈줍니다. 자, 이렇게 달궈준 다음에요. 옛날에 할머니들이 가마솥 쓰실 때 그 생각해보면요.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름을 발라서 한 번씩, 네 번 하는 게 아니고요. 한 번씩 이렇게 뜨거울 때 기름 이렇게 발라놓으시거든요.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. 자주 쓰고 세월의 흔적이 지나면은 그게 그렇게 돼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이제 많이 뜨거워져서 이제 불을 껐고요. 이거는 또 뒤집어서요. 뒤집어서 이렇게 놔두고요. 여기도 이런 식으로 기름을 발라서 보관합니다. 무쇠솥 보관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이게 끝이에요. 그리고 이걸 몇 달 뒤에 꺼내서 쓰려고 보면 끈적끈적거리고 뭐 기름 전내 같은 게 나거든요. 그러면 불을 켜서 달궈준 다음에요. 한번 태워요. 태우고 난 다음에 씻어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무쇠솥은 쓰기가 좀 불편해요. 아니면 이걸 매일 쓰셔야 돼요. 자주 쓰시면은 그런 일 없습니다. 근데 자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건 요런 거, 왜 철판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콘치즈 먹는 철판이거든요. 이런 철판은 굳이 손 안 대도 됩니다. 코팅이 돼 있어요, 자체에. 그냥 씻어서 바삭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요게 루크루제라는,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손 안 대도 돼요. 다 이렇게 자체에 이제 코팅이나 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도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요 부분에 약간 벗겨진 부분은 녹이 좀 쓸 수 있거든요. 요런 부분만 한 번씩 뜨거울 때 기름 한번 이렇게 발라서 그냥 이대로 보관하는 게 답니다. 철 후라이팬을요, 새로 사오시면 씻은 다음에는요, 이렇게 불을 켭니다. 불을 켠 다음에 연기를 좀 내거든요. 달군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. 그리고 연기를 좀 내겠습니다. 이게 식용유거든요. 식용유를 넣고 발라줍니다. 그리고 이걸 이제 태워줍니다. 근데 여기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.
이렇게 뒤집어서 뒤쪽도 태우거든요. 연기가 나고 있죠. 이렇게 연기가 나도 괜찮으니까 태우셔야 됩니다. 태우는 과정을 사용하면서 몇 번 하다 보면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해지고 저절로 이제 코팅이 되거든요. 기름 코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? 나중에 씻으실 때는 이런 철수세미 있죠. 철수세미가 초록수세미보다는 의외로 이게 기스 많이 낼 것 같잖아요. 근데 초록수세미가 더 많이 기스 내고 더 많이 그 돼요. 이게 오히려 낫습니다. 이거는 힘 조절을 잘 하시면 돼요. 당하게 힘 조절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냄비 닦기에는 이게 기스를 덜 냅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 이렇게 많이 탔잖아요. 그럼 이렇게 불을 꺼둡니다.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은 녹슬지 않고 잘 보관이 돼요. 이대로 있죠. 설거지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앞뒤로 이제 연기 나듯이 다 태웠잖아요. 그러면 기름, 이 하얀 게 기름이거든요. 세제 넣고요. 씻어주세요. 뜨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빡빡 문질러서 이제 씻어주세요. 기름 넣고. 세제를 깨끗하게 이제 헹궈줍니다. 가스레인지에 가서 다시 달궈줍니다. 가스레인지로 와서요. 첫 프라이팬을 이런 식으로 시즈닝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물기 닦아내면서 바싹 말려줄게요. 이 상태에서 보관을 하실 거면 기름을 또 발라주겠습니다. 지금 뜨거운 상태에 기름 발라야 돼요. 아주 뜨겁게 달궈진 다음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두시면 돼요. 손잡이까지, 뒤에까지. 자, 이렇게 해서 다 됐거든요.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는요, 이제 다시 내가 쓸 때가 됐잖아요. 그러면 불을 다시 켜서 달군 다음에요, 이렇게 기름이 쩔었을 때는 태워서 또 닦아내야 돼요. 씻어서. 약한 불에서 천천히 예열해서 아주 후끈할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기름이 연기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렇게 해서 뜨거우면은 이제 식용유를 넣고 계란이 들어갔을 때 자글자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이거 무쇠팬 쓰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. 불은 아주 약하게 지금 약하게 나타났습니다. 스테이크나 고기는 또 센 불에 또 연기가 나듯이 아주 센 불에 하잖아요. 그렇게 하면 지금 떨어지죠. 이게 어느 정도 열을 아주 잘 받았을 때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요리하는 것보다는 이걸 달궈서 담아내는 쪽 그릇으로 많이 사용합니다. 뭐 김치 볶음밥을 해서 여기다가 달궈서 담아서 치즈 올려서 담아낸다든지 삼겹살이나 고기 같은 거 구워서 여기 불을 달군 다음에 담아서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. 이렇게 흰자만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. 자, 소금. 이렇게 하면 계란 후라이 다 됐습니다. 계란 후라이를 다 구워 먹고 나면 이미 여기 기름이 발려져 있잖아요. 그러면 불을 더 켜서 이대로 좀 요 계란 요런 찌꺼기 같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. 이거 바삭 태워버리시면 돼요. 지금 연기가 살짝 나고 있거든요. 남은 기름을 이렇게 닦아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닦아 놓으시면 돼요. 끝. 이 무쇠솥을 이용한 돼지고기 된장조림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생삼겹 870g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팬에다가 이 솥에다 불을 켜서 조금 달궈주겠습니다. 여기에 조금 찰까봐 불안하시면 기름을 조금 불러도 되지만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다 끓여 드시고 남은 냄비는요, 이렇게 씻어서 키친타월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고요. 이거는 가스불에 올려서 다시 달궈주겠습니다. 불을 켜고요. 뜨겁게 말려졌으면 기름을 넣고요. 기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더 발라주면서, 자, 이렇게 해서 앞뒤로 다 뚜껑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시면 돼요. 자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해 두시면 녹슬지 않고 보관이 됩니다. 뚜껑은 여기다 불 켜고 또 달궈줍니다. 이렇게 두 개 다 달궈서 다 식힌 다음에요, 매번 안 발라도 되지만 발라야 되겠다 싶으면 바르시고 안 그러면 이대로 깨끗하게 말려서 보관하시면 돼요. 와, 이거는 아주 반질반질하게 소스가 묻어있는 거다. 자, 이렇게 고기와 깻잎과 같이 이렇게 싸서